너나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오자의 담 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곡간지기 신현이 현이신 가치현이 현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은 첫 번째 요즘 여러모로 핫한 이태원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OST 역주행 신화로 잘 알려진 바로 가오 씨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오라고 합니다. 되게 심플하시네요. 네. 네, 멋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방금 저희가 외쳤던 오자회담을 바로 네.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섯 글자로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심플하게 다섯 글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네. 간단한 시스템. 생각난 대로 하면 되죠. 생각까지도 안 가도 돼요. 뇌를 안 거쳐도 될 정도로 바로 때려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저 뇌 안 고치는 거 잘해가지고요. 어머, 네. 어머,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 앞에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이 중에서 가운데 거 뽑을게요. 네, 제가 읽을 거예요. 네, 네 오케이. 네, 읽어볼게요. 이건 저도 되게 궁금한데 네. 이건 되게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연습 이름 뜻 뭐야? 가오. 아니요, 그건 두 글자잖아요.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가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오. 그것도 괜찮고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다시 할게요, 다시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진짜 실전으로 들어간다고 네네. 하고 이종석 씨란? 한 번만 봤어. 언제, 어떻게? 곡을 들였어. 진짜요? 어떤 계기로? 또 다섯 글자 얘기해도 되죠? 네, 뭐 해보세요. OST를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종석 씨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마지막 질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태원이란? 나의 성장기. 어째서예요? 노래가 잘된 정말 드라마 잘된 새로운 시작은 널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 거질 때까지 네, 너무 팩트라서 할 말이 없네요. 그렇다면 오자회담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해보셨는데 뭐 어떠셨나요? 되게 신선했어요. 처음에 조금 삐끗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네. 끝내기는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가오 씨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5월 27일에 네. 새 싱글곡 A Song For You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A Song For You라는 곡은 팝 사운드의 느낌을 많이 담은 곡이고 가오의 뭔가 보컬적인 부분의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으실 때 뭔가 얘가 이런 식으로도 노래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샤이니의 I Say라는 곡이 가오 씨가 만드신 곡이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또 이 곡이 고3 때 만드신 곡이네요. 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계속 쭉 하신 건가요? 어쩌다가 네. 음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작곡이라는 게 너무 매력을 느꼈거든요. 작곡이라는 거를. 그래서 고3 때 제대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학원 가고 막 이럴 시간도 없고 막 이랬어가지고 콘텐츠 보고 막 레슨 해주는 강의 같은 것도 영상을 맞아요.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배운 지식으로 곡을 막 썼어요. 근데 곡을 엄청 썼는데 그때 고3 때 썼던 곡이 아까 이종석 배우님 네. 이종석 배우님한테 드린 4개월이라는 OST도 그때 썼던 곡이고 샤이니 선배님한테도 드린 곡도 그때 썼던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작곡가로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되게 국민 아이돌 국민 배우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엄청난 분들에게 제가 곡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뭔가 되게 운이 진짜 정말 좋았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 고3 때 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운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가오 씨께서 실력이 네. 또 출중하신 것도 전 있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말 한번 남겨보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팬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네.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여러분 저 가오 앞으로 이태원 클라스를 이어서 좋은 작품이나 드라마가 있으면 OST로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고요. 그리고 OST나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작곡을 항상 들고 나오는 싱어송라이터로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나오는 곡들도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야망남인 의욕 철철 넘치는 가오씨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하지만 아직 가오씨의 무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올 가오의 무대 기대해주세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가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녕!